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교만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만하다고 하면 그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내세우고 과시하고 그럼으로써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무시하죠. 예, 무시하고 얕보고 깔보고 또 때로는 말로 이제 그러한 뭐라 그럴까 자신의 우월함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열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주는 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교만하다 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런데 그 정반대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겸손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별로 겸손하고 또 싶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고 자기도 그런 위치에서 남을 좀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간절히 바라는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정말 낮아져서 겸손하고 남을 섬기고 뭐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물론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 같은 것도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제 찾아보면은요 겸손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찾아보면 물론 이제 이 신앙적인 도서들이 나옵니다. 겸손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은 어떠한 것인가 뭐 이러한 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몇 권 쓴 것들이 나오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가 하면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인기 있어 하는 주제들 있죠.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뭐 어떻게 하면 뭐 성공할 것인가. 뭐 이런 책들 나오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삶을 살까. 이런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의 관심.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관심은 될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이 뭐 그렇게 내 인생에 바라는 것, 꿈 이런 게 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까? 뭐 이런 데는 관심이 많을지라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게 겸손해진다. 겸손하게 살아가자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관심이 있고 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필수적인 사안 그러니까 뭐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종의 그 옵션으로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뭐 나는 그냥 average 뭐 평균은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5절 하반절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제 설교 이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1절부터 4절까지 이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로들아 이제 어떻게 즉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저 같은 목사나 장로나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양무리를 맡기시고 또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권면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절 상반절에 짧게 나오지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딱 요 한마디의 권면이 나오지만 이것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5절 하반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게 명확합니다. 이 성경의 어떤 이 대상 누구에게 이제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뭐 젊은 자들아 뭐 이렇게 소자들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누구에게 얘기하는가라는 대상을 먼저 호칭을 말하고 나서 권면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러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젊은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권면이에요. 그래서 all of you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 5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간단히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먼저 교만한 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교만한 자가 뭔가? 제가 아까 서론에 이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아주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뭐 대충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은 삶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되다 보니까 누군가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또 남을 무시하고 이러면 이제 아, 저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교만한 자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일 전형적인 예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다니엘서 4장 30절 이하에 보면 사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죠. 사실은 이제 역사에 보면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이 사람이 한 말을 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건 뭐 나타난 사실이죠. 그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제 리더십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로 내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뭘 만들든 뭘 고안을 하든 뭘 이루어놨으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내 영광,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라는 것을 드러낸다. 요 세 마디 했어요. 세 마디. 그러니까 자기가 힘과 능력으로 건설했고 내 것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별 무리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종 지도자들이 뭐 지도자 아니라 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 정도만 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큰 회사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뭐, 요즘엔 특별히 더 인터넷 이런 게 많이 발전했으니까, 뭐, 거라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된, 뭐, 아마존.com이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그게 뭐야? 사람들이 뭔지 맨날 물어봤다 그러죠. 제프 베조스한테. 아마존이 저쪽, 남미에 있는, 지역 이름이잖아요. 아마존 강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존이 뭐야? 사람들이 뭐 그게 뭔지 모르고 인터넷이 뭐야? 그때는 인터넷이 뭔지도 모를 때입니다. 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기 집 거라지에서. 근데 지금은 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아, 이거 내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열심히 또 뭐 처음엔 배달도 하고 뭐 다 했다 그러죠. 자, 그런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건설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내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최고 부자였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이거 다 내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앞서갔고 훌륭하다 그러면 다 이렇게 수긍할
만한 일이에요. 뭐 전혀 무리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근데 사실은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을 하고 내 힘으로 했고 내 것이고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거를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래? 정말? 그게 맞을까? 제가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하면 그렇죠. 과연 네가 얘기한 게 맞을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걷어갔어요. 그래서 짐승과 같이 얼마나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동안 이슬을 맞으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뭐 비유적인 말인지 문자적인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분명한 거는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자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성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 왕의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권세와 그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뭐가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가 잘 될 때 그때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 모든 잘된 것은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나아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이라고 하죠. 그걸 때때로 우리가 내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게 아니었네. 자, 그 인식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뭐냐면 결국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근원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영광과 자신의 위대함과 우월함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현실 인식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현실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장 먼저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뭐 부자건 권력 있는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강한 사람이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풀라고 확 뽑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멀쩡하게 이렇게 불도 켜져 있고 잘 돌아가는 전자기기를 플러그를 한번 확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올 스탑.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먼저 생명을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뭘 뭐 비즈니스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좋은 생각이 있다. 그래서 자 그 생각을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사실은 이게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지 깜빡깜빡 난리들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분명히 이거 생각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우리의 생각이나 기억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필요한 순간에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렇지 않으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노트도 남겨놓고 누구한테 뭐 나 이거 기억하게 해줘 부탁도 하고 뭐 하는데요. 어쨌든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도 또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도 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뭐 좋은 아이디어든 좋은 생각이든 뭐 아니면 또는 내가 기억하려고 했던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그리고 또 꼭 지나면 생각이 나는지 모르죠. 아예 생각이 안 나려면 아예 생각이 안 나다든가 지나고 나면 아차 이거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적당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죠? 아, 시험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 풀 때 꼭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해요? 그 문제 풀 때. 그리고 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나 그거 알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자기 거로 착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 것이고 또 내가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월하다, 낫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자기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교만한 자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도둑질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고 뭐 시간을 훔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많이 뭐 지적 재산권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카피라이트라든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든지 뭐 학문의 세계에서는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뭐 논문을 다 쓰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남의 아이디어를 허락 없이 자기 논문에다 게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취소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뭐 보이는 물건만 도둑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주권과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마치 내 것인 양 도둑질하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이제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우리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께서 성을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또는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건설하는 거, 뭐 집이든 뭐 우리가 계획하고 세워나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해서 열심히 좋은 학교를 가던 또 좋은 학점을 받던 또 그래서 좋은 뭐 회사나 취직을 하던 자, 이 모든 것들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건설해 나가고 세워나가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2절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만약에 뭘 성취한 게 있으시면 여러분이 뭐 돈을 벌었던 뭘 이루어 놓았던 자 건설해 놓은 게 있으면 또 건설한 것을 지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어도 돈을 많이 번 그 상태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 사기 치려는 사람도 많고 돈을 많이 벌면 또 소홀히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것도 많고 뭐 사업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뭐 잘 알겠지만 그래서 뭘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도 자동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자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영웅이 뭐 난세에 나서 세상을 구하는 것도 항상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죠. 그 세상을 구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어려움이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써먹을 데가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는 영웅이 날 수가 없는 거죠. 편안한 시대에 무슨 영웅이 납니까?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타이밍이 맞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인데 자 그것을 마치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양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자기 인식이고 현실 인식이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자는 무엇인가? 뭐 정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현실 인식 아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이
언젠가는 바로 잡아주실 때가 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바로 잡힘을 받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비록 아픈 경험 또는 실패를 통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고 심판 때에 아이고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Too late.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도둑질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 제가 정말 하나님 것을 다 제 것으로 알고 살았네요 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복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아이고 저는 인생 허살았군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허비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겸손한 자들과 달리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하신다라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찾으실 날이 옵니다. 이게 다 이게 아니다. 아까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리니 네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모든 노력과 성공하고 네가 자랑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자 언젠가 정말 주인이 나타나서 자 내가 남의 걸 가지고 내 거 있냐 그렇게 했으면 주인이 와서 너 왜 내 거 가지고 이래? 자 그 순간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고요. 그래서 이 대적하신다라는 말은 사실 뭐 하나님이 뭐 솔직히 인간이 교만해봤자 얼마나 그렇다고 인간이 뭐 상대가 안 되죠 사실은 하나님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청구하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걸려 넘어질 때가 많고요. 사실 교만한 자들은 자 그렇게 되는 반면에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우리 겸손의 출발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소스가 돼서 우리 스스로 뭘 공급하고 내가 뭘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릇과 같습니다. 사실 뭘 담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빈 그릇이 되어서 나는 뭔가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웠습니다. 라고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는 그 자세가 겸손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표현에 의하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이겁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어요. 비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마구간에 나셨고 또 거기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의 몸으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낮아짐, 겸손의 최고의 예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빼고 내게 배워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은 그래서 자신을 비우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인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러면 내가 그냥 상대적으로 난 좀 부족합니다 애가 아니에요. 제가 그 팔복을 설교할 때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파산 선고입니다. 뱅크럽시, 스피리추얼 뱅크럽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소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 의에 관해서, 내 삶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완전히 디클레어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이게 그냥 뭐 저는 부족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뭐 이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부하다 가난하다 이거 다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 상대적인 가난함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라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직시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겸손한 자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이게 덕목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교만과 겸손이 우리의 어떤 옵셔널한 덕목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겸손한 자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기의 파산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채울 만한 자격이 없어요.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잘못 단추 끼우신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돋닦고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자기가 남보다 나은 의의를 가지고 뭔가 나는 남보다 나은 의의를 가지고 좋은 나라에 가겠다. 세상에서의 구원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빈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나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바로 자신의 이 가난함과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겸손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만과 겸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내 의와 내 힘과 또 나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가난함과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것인가? 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의 관점은 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 어떤 분들 만나면 너무 훌륭해요. 인격도 훌륭하고 막 너무 막 점잖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항상 뭐 온유하고 또 도와주고 하는데 딱 한 가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겸손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심지어는 막 성인이라고 추앙합니다. 그렇죠? 가르침을 설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입니다. 모든 것은 기준이 어디이냐에 따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왜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비키세요. 나 혼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누가 얘기했듯이 예수님 뺨을 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나도 갈 수 있어 얼마든지 뭐 당신만 길이야?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네요. 그게 교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길 말고 나도 갈 수 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각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여러분. 또 오히려 그래서 요즘에 공격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들, 고집쟁이들, 고집불통들, 저 기독교인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로우 마인드, 마음이 좁은 사람들, 지네만 옳다 그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되게 교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 이 시각이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절대 빈곤과 또 결핍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항상 참 그 중요한 요점을 잘 말씀을 하는데요. 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까 제가 서론의 말씀과도 좀 비슷한데요. 자신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결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역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이 교만합니다 라는 얘기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첫 걸음을 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였죠?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말. 이는 너를 낮추심이라. 왜요? 그 말은 뭔가요? 교만하라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납니다. 이 교만은 사실 하나님 중심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이 주권을 우리가 카피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 나도 내 뜻을 세우려고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교만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이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이 능하신 손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전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고요. 그 애굽에 다스리는 왕이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가서 내 백성을 배우느라 그랬더니 바로가 피식 웃습니다. 아이고 정말 웃기고 있네. 내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자꾸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이로 인하여 알리라. 여호와가 누군지 알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예요.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구원의 손입니다. 이 전능하신 손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마귀와 죄악의 세력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바로에게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강한 손으로 끌어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강한 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 또 내 힘으로 뭘 할 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우리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함을 인정하는 삶, 그게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일단 겸손해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라는 이 표현은 신학성 중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인데 사실상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좋은 연상을 하게 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한 예로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종들이 하던 일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오면 바깥에서 더러운 뭐 흙먼지나 이런 것들을 발을 씻겨주고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허리에다 이 두른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르고 앞치마 왜 이런 거 여러분 하시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뭐가 튀고 이러면은 옷이 더럽혀지니까 앞치마를 입고 뭘 하듯이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섬김처럼 우리가 매사에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여기 이제 표현이 우리나라 번역으로 잘 이렇게 뭐랄까 뚜렷하지는 않은데요. 여기 아까 제가 5절 하반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바로 그 표현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 서로 겸손으로 종로릇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낌없이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저희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무지몽매해서 스스로를 내세우고 교만하게 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희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 아래서 저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자신을 날마다 비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동체에 대해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필요를 헤아리고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